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농촌의 비닐하우스는 얼마나 뜨거울까요? 농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. 특히 농촌은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탓에 폭염이 더 위협적입니다.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성주군의 한 참외 비닐하우스 단지. 오전부터 온몸이 땀범벅이는 농부가 참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내부의 강한 열기 탓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입니다. 지금은 오전 11시를 약간 넘은 시각입니다만 이곳 비닐하우스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5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. 요즘 같은 불볕 더위에선 작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이 하우스 안에 실제로 봤지만 50도가 넘는 데서는 참외를 수확할 수가 없어. 그래 아침 저녁으로 이래밖에 수확 안 하고 그렇게 우리 일하고 있어. 지금도 보지 땀이 줄줄 흐릅니다. 흘러. 60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. 무더위가 계속되자 일주일에 서너 차례 집을 방문해 몸 아픈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주고 있습니다. 혼자 계신 분들의 건강도 이제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도울 때는 음식도 잘 못 드실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음식도 챙겨드리면 혼자 먹을 때 보다가는 여럿이 같이 드시면 이제 잘 드시거든요. 전문가들은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도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작업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염분이나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. 특히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